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수희. 안녕하세요. 태백입니다. 아, 뭐야? 아, 뭐라고? 자, 오늘이 무슨 날? 추석! 자, 오늘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템페스트가 재미있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와! 무슨 컨텐츠예요? 송편도둑을 잡아라! 와! 기다려요. 아, 왜죠? 그냥 그렇게 생겼어. 인정합니다. 마피아 썩을 좋아하기 때문에. 썩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일단은 1차 2심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자기소개를 해봐야 되나? I am ground 자기소개 시작! 나는 시민! 어떤 시민? 송편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착한 시민. 아. 나는 저기 재래시장에서 추석 맞아서 전을 부쳐가지고 맛있게 팔고 있는 전집 사장. 송편을 훔친 금액으로 운영을 한다는 소리야. 아, 나 설명 필요 없어. 난 찐시민. 진짜 리얼 찐시민. 마피아입니다. 아니, 난 마피아죠. 진짜 마피아입니다. 아니야, 나는 이런 말 하잖아요, 형. 여기 이런 마피아예요, 무슨. 나 알잖아. 나 거짓말하면 눈 바로 흔들림. 나는 지금 막 지금 흔들려. 흔들려. 흔들려 지금. 아니, 지금 흔들려. 네, 진짜 뭘 하려 해도 뭐 설명할 게 없어. 진짜 아무것도 지목을 안 당해가지고. 네, 잘 들었고요. 자기소개는 예. 나는 임금. 나는 임금. 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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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나는 잠자는 시민. 잠깐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활동한다.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안 맞았다. 휴가겠네. 나는 돈 많은 돈 많은 돈 많은 떡집 사장. 아, 집 사장. 훔친 돈으로 운영되는 돈이 어지간히 만약에 안 해봐. 계속 돈 많은 돈 많은 돈 많은 뭐 돈 많은.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해바라기입니다. 오~ 마피아다. 마피아 해바라기. 저 형 지금 한국말을 너무 잘해. 의지해봐야 돼. 자, 우리 근데 이제 첫째 날부터는 살짝 고르기 좀 어렵잖아. 서로 일단은 첫째 날은 넘어갈까? 일단 첫째 날은 일단 넘어가보자. 첫째 날은 넘어가자.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말고 뭐 보름달이 떴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요한이 없다. 어? 아! 내가 만약 판사가 된다면 세상에서 제일 공정한 세상을 판결을 내. 제가 만약 경찰이 됐다면 야, 그냥 종이로 저 좀이 경찰이었어요. 공정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싹 뽑도록 하겠습니다. 텐베스에서 제가 제일 경위로 떠는 제가 도둑이 된다면 마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는 말처럼 나 아니야? 루? 아, 진짜 진심? 루예요? 아니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2분 동안 토론이 있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경찰이 제대로 한 거 맞아? 어, 맞아. 아, 넌 경찰이네. 그래서 피사 선생님 다음날 나 살려줘. 어? 당연히 경찰이다? 어. 경찰이 있는 사람 더 있어? 아니, 그래서 경찰 맞췄어요, 도둑을? 아, 나 답이 딱 나왔어. 형섭이 형이랑 테리야. 근데 형섭이 형이 연기하는 그 얼굴이 있어요. 그냥 확실해. 진짜 확실해, 형. 나는 옆에 테리가 어떤 눈빛인지 잘 모르겠는데 옹이 계속 찾아보고 있어. 테리가 옹이를 죽이려고 계속 찾아보고 있어. 어, 그래서 옹이 집을 끄잖아. 죽었습니다. 어? 아! 누가요? 누구? 누구? 잘. 그 옹이 죽을 때 나 계속 찾아보고 나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계속 나 찾아보고 있어. 다음날 나 죽을려. 루예요? 루세이 형이다. 이거요? 지금부터 2분 동안 토론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 옹이 말해. 제가 저 형 마피아 아니야?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한빈이 경찰이잖아. 근데 한빈이 형만 계속 발언을 하는 거 보면은
루도 경찰이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다가 경찰이 누군가를 지목했을 거 아니? 지목했지. 누구 누굴 지목했어요? 경찰. 경찰. 걸어 시간 10초 남았어. 경찰이 이렇게 이렇게 했어. 한비 형 맞는 거 아니야? 오, 심지 다 보조기 형이라. 심지 밤날 나나 살려줘. 너 그래서 했죠. 컴퓨터 도둑님과 같다 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을 지목해 주세요. 셋. 셋. 뭐라 하는 거지? 혹시 내 배로 형은 나 없어. 그래. 모르겠다 진짜. 세 명이니까. 최후의 반론 20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 이거 만약 나를 죽이면은 좀 많이 불리할 수도 있어 시민 편에. 근데 나는 근데 찐심이라니까? 찐심이니? 아니 내가 애초에 거짓말을 하면 난 돈이 많이 버틴 사람이라 나를 찍어봤자 좋은 게 없어. 그럼 5 4 5 나는 근데 할 게 없어. 내가 뭐 한 게 없으니까. 자 엄지를 다 세워주시고 하나 둘 셋. 자 기권 한 표. 살린다가 3표 나왔습니다. 혁신은 살아야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빨리 냈습니다. 지난 보름달이 뜬 밤 한민 씨가 잠적을 감췄습니다. 살려주네. 잠적을. 아니. 아 근데 좀 그렇다 뭔가 한민 형이 처음부터 약간 경찰의 역할을 했잖아. 근데 생각보다 한민 형을 빨리 보냈어. 아, 내가 보면 아니 저 진짜 당연히 한민 형을 살려야 되는데. 판사가 살아 있으면 지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설마 자기를 살린 건 아닌가? 자기 아직 웃는다. 너야, 야 아직 웃는다. 와 너 진짜. 와 나 진짜. 아 아니야. 나 맞아 진짜. 근데 진짜 맞아. 근데 판사가 더 경찰을 생겼어야 되겠어. 야 나 지목만 할게. 야 나는 안 할 것 같아. 그쵸 얘 지목할까? 그래. 형석이 형 아닌 것 같아. 왜? 아 여자 분들이 마음이 안 맞네. 왜? 아니 야 너 마피아 아니야? 하나 둘 셋. 세 명 잡아주도록. 잠깐만. 형섭이 형이 성편 도둑으로 잡았습니다. 최후의 반론 20초 드리겠습니다. 진짜 표정이 안 쉬워요. 딱 걸렸거든요. 여기 딱 걸렸어요. 보니까 지금 딱 걸려서. 자 지금은 형섭이 형의 최후의 반론 시간입니다. 내가 볼 때 너 감이 너무 없어. 세게 넣었다. 무슨 세게 넣었는데? 얘가 야 거짓말을 하는지 진담을 하는지 아직 너는 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아니 이것도 연기통 같아. 하나 둘 셋. 나 맞아. 나 달렸는데 투표로 다 죽었는데 양치만. 형섭이 형은 도둑으로 지목돼 있습니다. 형섭이 형은 그러니까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아니 감이 있다니까. 내가 말해서 너 감이 너무 없어. 이렇다. 성편 도둑의 승리. 야 말했지 내가? 나이스! 처음에 보영이 형 준비자 했잖아. 나 진짜 뽑았잖아. 잠깐만! 첫번은 연습! So easy. 사실 제 연기가 좀 빛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지. 역시 떡부 사장 최고입니다. 꿀떡이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들 알았죠? 판사 누구예요 판사? 안 살려줘 그래서. 와! 이 형이 내 판사. 판사였는데 왜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그게. 다 자기 살린 거야? 어. 그 모든 바늘? 어. 처음부터 살려고가 아니고 나부터 게임을 이기려면요 시민이. 저는 시민 아니에요. 저는 경찰이었습니다. 아 경찰이 두 명이잖아. 다음날 아침에 바로 내가 경찰임을 밝히고 수월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려고 했는데 제가 우두머리 처벌. 제가 느끼기에는 동물적이 감각적으로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이야 싹 잘라버리자. 제가 지금 잘라버렸어.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네 전달드립니다. 쏘기야? 감사합니다. 진짜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짜잔. 전통 과자 드리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송편 도둑을 찾아라 게임을 해봤는데 아 오랜만에 이런 마피아 게임도 해봐가지고 너무 건강하다. 맛있는 탕과들도 맛있게 먹어서 인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스윗 데벤트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질출 주고.